지금 현재 보면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%를 좀 상회하고 있고요. 많이 떨어져서 좀 최저라고 하긴 하지만 예, 예, 예.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는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러한 좀 높은 지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뭐 그런 이유랄까?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제가 보기에 이제 전에 있는 대통령하고 지금 문재인 못하는 거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별다른 그런 사건이 없어요. 아, 예. 예. 이제 그런 데서도 있고 또 최근에도 예. 이렇게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이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로 인해서 대개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 오니까 의지할 곳이 정부밖에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여하간에 이번에 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제도가 작동을 했다고 그러지만 현 정부가 그걸 매니지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이런 측면이 작용을 해서 아직도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